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 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문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전 남편을 만났고 함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모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의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저희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말도 붙이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며 바람까지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 저와 전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함께 결혼식은 없던 일로, 그리고 재산은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인연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었던 사업체는 남편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전 남편이 부모님의 돈 1억 원과 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전셋집은 임차인 명의를 저로 변경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지만 저와 헤어지더라도 사람 구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해줬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업을 하다가 1년 만에 실패한 전 남편은 가치가 없는 사업인 줄도 모르고 속아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트집잡으면서 신혼집 임대차 보증금을 나누자며 저를 상대로 다시 재산 분할 청구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대로 전 남편과 다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으로서는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해준 건데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혼이 성립한 걸까요? 네, 사연자분과 같이 결혼식을 마친 후 혼인신고 전까지 신혼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경우 서로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고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을 해소하는 경우랑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할 때와 거의 동일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재산 분할 원칙은 법률혼과 이제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 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네, 거의 시점에 비슷하다. 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이외에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 사연자분과 전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다만 이제 서면,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주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와서 문제가 될까요?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네. 말로만 정하고서도 서로 잘 지키고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이제 한쪽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처럼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두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항상 모든 경우에 이제 서면으로 그거를 남겨 달라라고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구두 합의를 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것이겠지만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하다못해서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든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라든지 합의 내용대로 이행을 빨리 해버리는 것들인데요. 그러면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합의안을 양가 부모님 앞에서 공표받았으니까 양가 부모님이 이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명의로 가진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가진 재산이랑 맞바꾸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행까지 다 마치고서 갈라섰으니까요. 그렇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이 다 이행이 됐어요. 근데 이후에 사연자분이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전 남편은 이것까지 나눠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헤어진 이후에 당첨된 분양권은 분할이 될까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상관없이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됐을 때 부부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후에 사연자분이 당첨된 분양권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해소 이후에 분양권이 생긴 거니까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부부 이제 중 한 명이 혼인관계가 네. 파탄된 이후에 취득한 네. 재산이라도 그것이 이제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룬 것.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 조금 네. 풀어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인 파탄 전에 재산의 기초가 이미 형성돼 있었고 혼인 기간 동안 모은 돈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러면은 네. 예, 쉽게 말하면 그 돈이 혼인 기간 중에 모은 돈으로 넣어진 거다라면 그죠? 네네 그것도 있고요. 이제 기초 이제 재산의 기초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뜻은요. 네. 예를 들면 사연자분이 사실혼 해소 전에 청약을 했는데 해소 직후에 이제 분양권이 당첨됐고 그 분양 계약권을 사실혼 기간 동안에 모은 돈으로 납부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헤어진 후에 이렇게 다시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번 했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구를 해도 다 기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혼한 날이나 사실혼을 해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네. 이 사연처럼 결혼식 혹은 신혼여행 직후에 헤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결혼에 사용했던 비용만 이제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예물이나 예단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혼여행 후에 바로 헤어지긴 했지만 결혼식 전부터 이제 서로 사업도 같이 하고 돈을 네. 같이 모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본래 결혼 생활다운 결혼 생활을 해보지 못한 채 바로 헤어지는 분들은요. 재산분할이 아니라 서로 결혼을 위해 지출한 것이나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집회 오고 뭐 혼수, 예단, 예물,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물건이 남아있는 것은 그 물건을 나눠 가지고 네. 그다음에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같이 이제 돈으로 지출하고 물건은 남아있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돈 정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혼이고 또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을 하면은 그 합의가 이제 인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재산 분할의 기준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이제 가진 재산이고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분양권은 파탄 이후 형성된 거면 분양권은 분할 대상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동성부부, 그러니까 동성결합이라고 해도 건강보험 피입 부양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놓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놀라셨겠지만 근데 2심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동성부부의 혼인을 이제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라고는 보지 않으면서 동성혼이 아니라 동성결합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2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회 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동성결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성결합에 대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결혼제도에 대해서 혼인제도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동성혼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판결은 피부양자 개념에 한해서는 생활공동체, 사실혼 부부와 유사한 판결을 해주신 겁니다. 기존 법원 입장과는 매우 다른 진보적인 판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 판단까지는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가을방학의 취미는 사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